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발 공부뿐 아니라 IT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TCP와 IP. TCP는 무엇이고 왜 IP랑 붙여서 부르는 걸까요? 오늘은 TCP와 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대부분은 패킷 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패킷 통신 규약 중 하나인 TCP와 IP는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과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아울러서 지칭하는 용어예요. 컴퓨터의 IP 주소는 지난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죠? 컴퓨터의 IP 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 어드레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메시지가 목표로 하는 컴퓨터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TCP는 IP의 상위 프로토콜인데요. 컴퓨터의 위치를 찾아서 메시지를 잘 전송했다면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겠죠.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전송을 하는데 TCP는 이런 패킷들을 재조립하고 손상되거나 손실된 패킷이 있다면 재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패킷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작게 분할된 데이터 조각으로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예요. 사진 등을 작게 나누지 않고 큰 상태 그대로 보내게 되면 번거롭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큰 상태 그대로 보내면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다른 패킷의 흐름을 막을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좁은 도로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용량의 큰 데이터는 작게 분할된 데이터 조각으로 전송을 하고 전송이 완료되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IP는 이러한 데이터 조각들을 정확한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조각들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보내는 데에 집중을 하죠. TCP는 IP보단 느리지만 꼼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도착한 조각들을 점검해서 줄을 세우고 망가졌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하죠. 두 방식을 조합해서 인터넷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것을 TCP/IP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TCP는 신뢰성 있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을 해주는 전송 프로토콜이고 IP는 패킷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오늘날 인터넷 통신의 대부분은 패킷 통신을 기본으로 하는데 패킷 통신 규약 중 하나인 TCP/IP는 TCP와 IP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예요. 지금까지 TCP/IP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현업에서 가끔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오늘날 네트워크 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이번 영상을 통해 쉽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